쟤 예뻐야? 쟤 너는 예뻐야? 보여줘 갈래? 일단 봐줄게요. 보여줘 광고 해야지. 이거는 이제 동생이 쓰는 제품인데 제게 아니고 이거 일단 이거는 이렇게 일단 가릴게요. 무슨 제품인지는 이제 일단 제가 말하는 게좀 그렇고 이거 이제 PPA 이제 이거 립스틱인데 근데 립스틱은 아니고 그립 그거 그거 터질 때 이제 피부에 반그 입술에 피부에 그거 반응 화자 안 하고 하지 않아 입술만 그냥 바를 때래. 입술만 봤을 때 쓰는 이제 립 그거잖아요. 립이잖아요, 이제 제 보통. 친구가 줬어요. 저, 이거는 제 동생 산게 아니라 친구한테 받은 거였어, 제제 동생이. 친구가 새해 선물 준 거예요. 친구가 동생 생일 선물로 준 겁니다, 친구 동생이. 직업을 같이 찍을게요. 지갑하고 같이 이제 찍다 직업 보니. 보여드릴게요. 동생 친구가 받은 거야, 어쨌든. 이 직업이에요. 어쨌든 간에. 예쁘죠? 이거 비서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11월에 이제 첫날 지나고 이제 그 다음날이잖아요. 다들 이제 10월 때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 영상 이제. 12월 12일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나요? 12월 1일은. 11월? 11일? 12월 12일. 빼빼로데이. 햇볕 때 다들 아시죠? 햇볕 때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어요. 다들 준비 잘 하시고, 이제. 이번 이제 12월 달도 이제 힘차게 화이팅 하겠습니다. 12월 10월 14일은 달에, 가족들이. 네, 어쨌든 10월 달에 다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저도 영상 10월 달에 마지막 올린 영상이 국가축제, 동생이랑 같이 갔던 영상인데요. 지금 여러분, 여기는 이제 저희, 12월 말이 언제지? 12월 말은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요. 우리 학생회관이에요. 동생이 이제 여기 막 한도서관 근처고요. 이제 저희 동생 합포중학교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여기서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희 동생하고. 동생은 합포중학교 출신이라서 여기 졸업한 지 8년 됐습니다. 아마 그럴걸? 여기 졸업한 지 8년 됐고요, 동생은. 어쨌든, 8년 만에 여기 오는 것도 저 나쁘진 않네요. 초주고 다 졸업했습니다. 초중고 졸업하고 대학은 이제 졸업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대학 나왔거든요, 제 동생께서. 나왔지다니. 비록 졸업은 못했지만. 그리고 12월 말에는 마무리 잘하세요. 이제 11월에 이제 아차, 시작이잖아요. 다들 그거 아시나요? 12월 1일 제 생일입니다. 12월 1일날, 다음 달 1일날 저희 동생 생일이에요. 많이들 축하해주세요, 댓글로. 제 생일이 이미 지나서. 아참. 저희는 이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한번 생방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차, 아빠 생일. 저희 아빠 생일도 끝나고 챙겨드려야 되고. 12월 2일 아니야? 맞아. 그러면 12월 4일인데? 아빠 생일. 12월 8일? 어. 와, 얼마 안 얼마 남았네. 하면? 얼마 하면 저희 아빠 생일 얼마 안 남았어요. 음력은 12월 2일이니까 양력은 12월 8일? 응. 네, 이번 달 그리고 말고 다음 언니, 달에. 12월 1일 음력으로 하면, 언니, 12월 8일이, 아, 12월 8일인데, 12월 1일 음력으로 하면, 10월 24일 내 생일 음력으로 하면 10월에 들어 음력으로 양력으로 하면 12월 달이고 맞아요. 저는 이제 생일이 9월 달이지만 이제 양력이 9월 달이고 음력을 하면 7월 달이에요. 예. 내년에 7월 연휴 때 다들 어디 갈 생각입니까? 벌써부터 내년 여름을 그걸 계획을 짜요? 아직 모르는데. 이번 연에 마무리 잘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이제 10월 달에도 다들 수고하시고, 이제 맞아. 열심히 하시고. 2019년 2월 달에는 새벽이 있지? 선약은 있지. 누구든 있겠죠. 이제 우리학교 소개해야지. 진짜 오랜만에 간다. 여기 그거.
고등학교 안 갔거든. 그래, 나도 이쪽 안 왔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자퇴하자마자 이렇게 가니까 좀 한 처음이다, 오랜만이니까. 그렇지. 뭐 어쨌든 다시 돌아간다면 중학교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그러게. 나라도 그래.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고등학교 3학년? 나도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고 싶긴 한데 19살로. 그때 사고 당했을 때 밤에 자전거 타고 당해서 사고 당한 날 그날을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학교 나티 나오네.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고등학교 티에 나오네. 어, 차 온다. 여기네. 가보셨죠? 예. 야, 안 보이네. 이렇게 봤자 안 보여, 지금. 저쪽 앞에 가서 보이지. 어, 여기서는 안 보여.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여. 저쪽에. 내가 학교에 나온 게 자오시가 아니고 학교가 맛이 갔다니까? 학교가 원래 막 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어때? 고등학교 좋아? 네, 여기가 이제 하포중학교예요. 저희 동생이 졸업한 학교고요. 맞다. 아,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변했어. 그리고 또 운전자도 많이 많이 변했죠, 안 그래도. 그래, 그리고 또 운전자도 있네. 선생님 싹 다 바뀌었지, 지금 몇 년인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 아니다. 뭐, 어쨌든 여기는 이제 학교고요. 몇 시야? 지금 시간 3시 26분 정도 되네. 아까 이마트 갔다 왔으니까. 벌써 애들 마실 시간이다. 어, 3시 넘으면 보통 마시잖아. 3시 반 다 돼가면 어? 보통, 반 넘으면 보통 마시니까. 나 중학교 때, 4시 돼서 마셨는데. 아니다, 원래 중학생도 좀 일찍 마셔. 많이는 아니야. 아니. 우리는 그때, 그것 때문에. 그때는 좀 다른 것 같아. 거라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상황 자체가. 지금하고 현재하고 똑같은 일 없지. 맞아. 어쨌든 간에. 중학교 오랜만에 가보니까 좋다. 응, 오랜만에 좋지, 니는. 나도 여기 몇 년 만에 온지 모르겠어.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중학교 다닐 때 몇 번 왔었는데. 나도 네 중학교 다닐 때 왔었는데. 사실 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네요. 그러게요. 어쨌든, 이제. 꽃이 없고. 아, 이거 국화 같기도 하고, 어쨌든 꽃 자체가. 여기 밑에는 이 국화야? 어, 국화 맞아. 아, 우리 학교 빠이빠이. 뭐 어쨌든 국화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기 영상 마저 마무리하고 이제 다들 12월달 다들 이제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이제 아, 고인자도 많이 마시세요. 여기 그때 고인자 있거든요. 아참, 이제 가고파 축제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끝이거든요. 끝나기 전에 다들 맞아, 이제 보러 갔다 오시고요. 아, 보여 찍고 싶다. 갑자기 보이네. 저는 내 엄마랑 같이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 스탬프 아, 미션도 말도 하고요. 오늘 가게가 스탬프 있더라고요. 어제는 없었는데. 근데 돈이. 이만. 끝. 빠이. 엄마 먹고 싶다.